오늘의 메뉴는 미니 해뿔닭. 아름다운 지구 젤리 해뿔닭으로 불태워. 크게 한 입 후루루루. 계란이 부족해. 홍 사운드. 홍. 아, 내가 이걸, 아니, 왜, 아, 매워. 계란 가자, 계란. 와, 아, 내가 왜 지구공 먹고 그냥 불닭이라고 하지 왜 핵불닭이라고 했지? 하필 핵불닭이 얼마 전에 도착해요. 미니 핵불닭 그걸 한 박스를 보내줬거든요. 지금 한 네다섯 봉지 끓여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. 아, 이거 이거 잠깐 쉬면 안 돼. 이 핵불닭 미니 세 봉지 끓였거든요. 처음에는 뭐 미니니까 반이겠지? 그럼 네 개 끓일까?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딱 봤는데 아니 반이 아닌 거예요. 핵불닭 한 봉지가 140g인데 얘가 하나 80g이더라고. 그래서 네 개 끓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. 하나 반 아니 그러니까 세 봉지 끓였는데 딱 적당한 것 같네요. 양은.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래서 지구공 젤리냐 핵불닭이냐 하면 저는 차라리 핵불닭을 먹겠습니다. 먹어야 되나 이거? 와, 이거 스트레스가 풀리다 못해서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요.
와, 이거 어떻게 달래냐 이따가? 큰일 났네. 아, 수저를 갖고 왔어야 했네. 수저를 안 가져와서. 그거 진짜 매운 거 먹으면 막 귀에서 뿌욱 이렇게 나오는 거. 지금 여기가 너무 간지러워요. 야. 잠깐. 오늘은 여기까지. 아,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안녕.